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햅시바 찬양팀 내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요, 한국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역기 필요하신 분들 지금 통역기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lease check to see if your translation sets are working. If you need a new one, please raise your hand. 네, 다 잘 작동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우리 영어로 한번 Happy Easter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Easter. 네,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가 충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날이 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 구약의 그 제사를 보시면요, 그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그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그게 뭐 양이든 소든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직접 그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그 목을 따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팔다리 목을 다 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하는 것은 피만 받는 거예요. 피는 거룩하니까 일반 백성이 만질 수 없죠.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단에 뿌리죠. 그리고 이렇게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 안수하는 이유는 지금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지금 저 짐승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아마도 숨이 막히셔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지금 저희가 숨 안 쉬어보고 몇 분이나 갈 수 있는지 해볼까요? 작년에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힘드셨죠? 저도 속으로 이거 되게 힘들다, 답답하다 느꼈어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겨우 숨을 조금씩 쉬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채찍질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고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주님을 저렇게 죽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이 부활주일이 더욱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복된 우리의 부활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 과거의 죄는 다 죽었고 오늘 이날 아침에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의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주님이 주신 선물 중에 딱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후에 그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잡아서 똑같이 죽이려고 이렇게 찾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덜덜 떨면서 그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 벽을 딱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평강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사의 말이 아닙니다. 저희도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 평강을 비는 거잖아요. 그런 인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그 말씀이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생긴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이 지구는 태초에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충만했죠. 근데 딱 한마디 말씀, 빛이 있을지어다 했더니 빛이 생겨서 그 흑암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창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평강은 무엇일까요? 이 평강이란 단어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한자로 평평할 평에 편한 강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아주 고르게 평평하다는 거예요. 들쑥날쑥이 없고 다 골고루 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평강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 뜻은 화목, 화합, 화평 또는 안녕이란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잘 아시는 샬롬이 바로 평강이란 뜻이죠. 근데 그 어원은 동사로 샬렘이에요. 샬렘. 그 뜻은 완성하다, 만족하다, 화평하다, 화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평강이란 것은 모든 일이 다 완성이 돼서 아주 매우 만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 단어 가운데 있는 게 그 관계를 의미하는 뜻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관계의 화목, 또 공동체의 화평이 있어서 그 화합의 상태로 마음이 평안한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완성하시고 매우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샬롬, 평강 가운데 하나님은 안식하셨죠. 저희도 뭔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서 딱 완성을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걸 보고 마음이 뿌듯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아주 만족하신 상태로 안식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그 만물의 영장인 그 아담이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그 장자로 창조한 아담이 뱀에게 져서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이제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강이 깨진 거죠. 우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단절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 전가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아, 여자는 저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 이후로는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 또 민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만물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온 거예요. 사람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었는데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물도 내 맘대로 안 되죠. 저희가 돈 맘대로 벌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 만물이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시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다. 또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도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을 회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가운데 평강, 화목,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회복해 주신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관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근거해서 사람 사이에 또 만물과의 관계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그 다음에 모든 관계는 다 차차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걸 거꾸로 보면 만약에 지금 내 삶 속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든 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만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관계 회복이 필요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화평,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평할 수 있고 교회가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내 마음을 주장하면은요,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면에서 그 평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평강을 위해서 이 한 몸, 이 공동체, 바로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뜻이지,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다 회복해 주신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일을 하래요.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첫째는 혀를 금하라, 말 조심하래요. 말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평의 선물을 주셨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화평을 구하고 노력을 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잖아요. 그 겸손과 희생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시길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마음의 평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강이란 단어를 갖고 있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들이, 평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다 관계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마음 안에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관계 회복,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다 마음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내고 평강이 다스리도록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딱 한마디도 말씀드리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궁극적으로 전 지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평강을 회복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딱 봤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나요? 내가 내 마음을 봤을 때 아, 내 마음은 참 편안하다, 평강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다 같이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지금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평강을 구할 때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변화산 갔다 내려오셨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 아들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아들의 아버지가 하신 대답이 너무 재밌어요. 진짜 우리에게 딱 맞는 대답입니다. 24절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해놓고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했어요.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 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랬잖아요. 둘 다죠. 그렇죠? 둘 다예요. 얼마나 솔직하신 분입니까? 정확한 대답이에요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 아닙니까? 믿기를 원하죠. 간절히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때로는. 그 얼마나 솔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금 이 갈등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 아버지의 갈등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게 된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희 모두가 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항상 갖고 있잖아요. 컨디션이 좋으면 영의 생각, 좀 나쁘면 육의 생각.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죠.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혼란이 있고 혼동이 있는 그 마음을 갖고 갈팡질팡하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아멘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왔잖아요.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성령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모든 제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용기는 인간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두려움으로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과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서 갈등이 없어지고 평강이 있었더니 이 모든 제자들이 담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특히 거기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하겠냐, 이 고백이죠. 큰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을 여는 열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성경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해석이 안 돼.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성경 해석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죠. 성경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지금 예수님과 매일매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음이 냉랭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은 그 제자들은 이성에만 치중했대요. 머리로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를 머리로만 따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데 다 머리로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차갑죠. 그리고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우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걸어가는데 못 알아봐요. 3년 동안 같이 살던 선생님이신데 누군지 못 알아봤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재림하실 주님의 예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재림 주님의 예표예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야 되는 게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 모르냐, 그러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대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고 부활하신 거야. 이걸 그대로 풀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씀 가르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나와 있죠. 그때서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딱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봤더니 그 순간 없어지셨대요. 깨달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니까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곧 그시로 그랬죠.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님 제자들을 잡으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곳인데요, 곧 그시로 그 향하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삶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선물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는요, 자기 사명을 버리고 디베아 바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가서 자기가 원래 하던 그 업종, 어부,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자기만 혼자 간 게 아니라요, 다른 제자들도 선동해가지고 한 7명이 다 갔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사명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을 주님은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찾아서 그 디베랴 바다까지 오신 거예요. 끝까지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신 일이 뭐냐? 많은 분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육신에 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세심한 관심을 쏟아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사명 자리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한테 와서 물고기 좀 잡았냐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밤새도록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나와 있죠.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먹고 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생업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하다 실패했죠. 그렇게 고생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 실패한 시점이 가장 중요할 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실패한 시점이 가장 중요해야 돼요. 왜? 그때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고기가 안 잡혔고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안 잡히면 새벽에 안 잡히면 낮에 정성을 쏟아서 땀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이든 밖에서의 생업이든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로 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올바로 벌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축복의 편이고 또 의로운 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의의 편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임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8절 말씀 보시면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만족과 평강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신 주님을 요한복음 21장 7절 보니까요, 요한이 바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죠. 요한이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비슷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내가 어부인데 내가 더 잘 알지,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모르시잖아,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이것은 우리 하는 모든 일, 신앙생활만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일을 말씀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업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또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이나 모든 생활을 다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잠언 10장 22절의 축복이 저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말씀 의지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요, 돈을 뭐 더 많이 번다, 더 적게 번다가 아니라 노력한 만큼 벌겠죠. 근데 그 돈은 근심과 함께 들어온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근심 없이 평강이 함께하는 재물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돈은 들어오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평강이 깃들어 있는 물질과 열매를 축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저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평강이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 없죠.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선물이 2000년 전에만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임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저희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근심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임하고 만족감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나 세상에서 생업에서도 또 학생은 공부할 때도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머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체험이 있어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일에 보람을 느끼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